여름도 오고 프로틴 쿠키도 왔어요. 빵장금이 자신 있는 프로틴 대박. 쿠키 고퀄로 보여드릴게요. 프로틴 듬뿍. 꼭 보세요. 끝까지. 프로틴 쿠키 그릭 요거트 100g 꾸덕한 거 큰 볼에다가 담고요.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설탕 대신 에리스레이터 스테비아 썼는데요. 알룰로스도 괜찮고요. 마스코바도 20g 썼는데 설탕 대체제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해요. 1g 소금도 넣고요. 섞어요. 어느 정도 풀어주시다가 여기에 달걀 하나를 깨트려 넣어주세요. 풀어서 넣어도 되는데 이거 달걀이랑 그릭 요거트랑 잘 섞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넣고 섞어도 돼요. 충분히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잘 섞인 후에 초코마 프로틴 파우더 60g, 꽤 되는 양이거든요. 여기에 베이킹 파우더 3g을 같이 채쳐주세요. 탈탈탈탈 채치고요.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 15g. 코코아 파우더 무가당은 다이어트에 좋아요. 아몬드 가루 90g.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 탈탈탈 채치고요. 버터는 15g만 넣을게요. 전자레인지로 살짝 녹여서 넣었어요. 골고루 섞어요. 다른 쿠키에 비해 버터가 굉장히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린 요거트로 대체했기 때문에. 충분히 골고루 섞고요. 이 반죽을 이제 팬닝할 건데요. 짤주머니에다가 넣어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없다면 지퍼백 이용해도 좋아요. 오븐용 트레이에 종이호일 깔고 간격을 두고 팬닝해 줄게요. 이게 총 12개가 나와요. 그런데 간격을 두고 그렇게 팬닝해야지 나중에 다 구워졌을 때 서로 눌러붙지 않아요. 높이감 있게 짜주시고요. 반죽은 나중에 균등하게 배분해주세요. 20분 정도 예열된 오븐에서 구울게요. 오븐마다 사양이 다르니까 시간 조절해주시고요. 맛있는 초코향이 가득한 걸 보니 잘 구워졌나봐요. 시간 조절 잘 해주시고요. 다 된 쿠키 먹어볼게요. 일단 이 쿠키 다이어트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버터가 거의 최소한으로 들어가고 그릭 요거트가 가득하죠. 밀가루 없고 일반 설탕 빼고 만들었죠. 단백질 가득해요. 이거 먹고 운동하면 다이어트에 딱 좋을 것 같아요. 간식으로도 좋아요. 쟁여두고 꺼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최고입니다. 대박. 이 쿠키 안에 프로틴이 얼마나 많이 들은 거겠어요. 그릭 요거트 그리고 프로틴 파우더까지 진짜 프로틴 많이 든 쿠키거든요. 진짜 담백하고 맛있어요. 요거트의 신맛 이런 느낌 없이 요거트 들어간 느낌은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고 초코맛은 충분하고 그리고 일반 초코 쿠키보다 맛있어요. 느끼하지 않고 프로틴 가득, 초코맛 가득, 그리고 식감도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고퀄 프로틴 쿠키 만들어보세요. 강추!